자, 저희 마지막 주제인 LSTM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오토엔코더와 CNN을 2시간 동안 배웠었죠. 그래서 저희 오토엔코더나 CNN은 입력을 이미지 혹은 1차원 벡터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받은 이미지라는 건 스냅샷 타입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결국에 스냅샷 타입 데이터가 뭐를 의미하냐라고 하면 정해진 한 순간에 있는 정보다라는 거죠. 결국에 강아지 그림이나 뭐 강아지 이미지나 고양이 이미지나 뭐 우리 엠리스트 데이터면 손글씨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딱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시간과는 관계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기계공학적 시스템들은 시간에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공이 굴러간다라는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 공이 지금 4개의 타임스텝에서 공이 굴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 그 이후에 공이 다음 위치는 어딜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CNN을 이용해서 예측이 가능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력으로 넣는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고 시간에 대한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CNN은 적절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바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역학을 기준으로 이제 공의 다음 위치를 예상해 보면 결국에는 공의 다음 위치는 공의 이전 스텝의 위치와 이전 스텝에서의 속도, 가속도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죠. 결국에 내가 공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선 이전에 있는 스텝에서의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면 우리가 글자 정보를 이용해서 음성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우리 각각의 단어들의 발음은 똑같지만 이 단어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뭐 연음이 된다든가 정보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 TTS 같은 것들, 뮤직 제너레이션, 음악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시퀀셜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머신 트랜슬레이션, 즉 우리가 기계를 이용해서 언어를 번역하는 것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시퀀셜 데이터가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센티멘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분위기 예측, 분위기 분석이라고 해서 어떤 문장을 내가 읽어드렸을 때 이게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 문장인가를 예측하는데도 결국에는 사람이 말하는 시퀀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내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과 관계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뭐 웨더 포캐스팅, 뭐 날씨 예측이라든가 파이낸셜 모델링, 뭐 주식 주가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델도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엔 가장 간단하게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라는 구조를 보면 본 슬라이드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XT라는 거는 지금 내가 관심 있는 T라는 타임 스텝에서의 입력값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RNN 안에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RNN이라는 블랙박스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나는 YT라는 이 타임 스텝 T에서의 응답을 예측하고 싶은 거죠.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퀀셜 데이터, 시간이랑 연관되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전 스텝으로부터의 정보를 내가 입력받아야 되고 그거를 의미하는 게 이 화살표가 됩니다.
recurrent라고 하면 반복되는, 즉 회귀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상태는 과거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현재의 출력값을 계산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이 그림에 녹아져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그림이라서 요거를 조금 더 펼쳐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타임스텝 제로일 때, 초기일 때 나의 상태 입력 벡터가 있고 RNN의 입력 벡터와 초기의 상태 벡터가 들어가면 내가 초기에 뭔가 응답 정보가 나오고 그때 타임스텝 0일 때의 상태 벡터가 그 다음 타임스텝의 RNN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전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한 이번 스텝에서의 입력을 합쳐서 이번 스텝의 출력을 얻어내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첫 번째 스텝에서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두 번째 스텝에서의 입력값을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해서 출력값 Y2를 얻어내는, 이런 것들을 타임 스텝별로 반복을 하면 내가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RNN이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은 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수학적이다, 함수다 이렇게 해서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한 걸 식으로 표현한 내용이고, 지금 state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state은 내 입력과 함께 지금의 상황을 표현해주는 벡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표현하는 벡터니까 지금 타임 스텝 t에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state는 지난번 스텝에서의 state, 지난번 상황을 설명해주는 벡터 ht-1이죠. 요거와 지금 타임 스텝 t에서의 입력값, 이 두 개를 입력으로 받은 함수, 즉 RNN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RNN을 통과하면 지금 나의 타임 스텝 t에서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뭔가의 벡터를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게 이 RNN을 수식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RNN의 함수를 함수 F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 W는 RNN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지금 여러분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그림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RNN을 블랙박스처럼 이야기하고 함수 F로 정의된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함수를 쓸까를 알아보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합니다. 저희 AI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죠.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10H가 F에 해당되는 함수고, 우리 RNN의 파라미터 W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웨이트를 쓰나를 봤더니 결국에는 지금 스테이트 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전 스테이트과 지금 스텝의 인풋 사이에 웨이트를 곱해줘서 결국에 이전 스테이트의 정보가 더 중요한지 지금의 인풋의 정보가 더 중요한지를 이 웨이트를 통해서 내가 조절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웨이트가 있고 추가로 바이어스 숫자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내가 RNN 네트워크에서 트레이닝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죠. 추가로 저희는 지금 스테이트에 대한 벡터를 판별했었죠. 지금 스테이트라는 게 지금 나의 타임스텝 t에서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벡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력을 구하려면 출력은 이 state에 대한 벡터 곱하기 weight 더하기 bias 한 번 더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RNN의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 스테이트의 정보와 현재의 입력값이 들어와서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거고, 그리고 이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출력값을 예측합니다. 결국 뭐 state h 뭐 x 입력 이렇게 문자로 표현했지만 요 각각은 다 벡터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NN의 시계열 시간 축에 따라서 RNN을 펼쳐서 보면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전 스텝에서의 RNN이고, RNN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 상태에 대한 스테이트 벡터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든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의 지금 상태를 표현해주는 벡터는 드러나 있는 벡터는 아니고 내가 계산해야 되는 숨겨져 있는 벡터인 거죠.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NN을 트레이닝하면 내가 이전 스텝 T-1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해 낼 거고,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YT-1, 즉 이전 스텝의 결과값을 도출할 거고, 그리고 이전 스테이트의 정보를 표현하는 히든 스테이트 H를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현재 스테이트로 넘겨주겠죠. 그리고 현재 스테이트에서의 정보 를 함께 가져와서 각각 웨이트를 곱해주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통과시키면 지금 스테이트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스테이트의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의 결과값을 예측하고, 그리고 요거를 다음 T 플러스 1 다음 타임 스텝에 전달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처음 제가 CNN과 오토엔코더를 이야기하면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이 우리 스냅샷 인포메이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을 내기 때문에 타임에는 부적절한 모델이다 라고 했었는데, RNN은 여기서 방금 이야기 드린 내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그거를 다음 스텝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전달 해가면서 이전 스텝과 지금 스텝의 연관성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좀 더 개수와 함께 펼쳐서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입력 각각의 타임에 대해서 하나의 입력이 들어오고 하나의 출력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T0일 때 이니셜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 벡터가 들어가고, 요게 RNN에 해당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입력값이 들어가고 웨이트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 T는 1일 때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히든 스테이트 H1이 계산될 거고, 요거를 두 번째 타임 스텝으로 넘겨주고 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RNN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각각의 타임 스텝 T는 1일 때, T는 2일 때, T는 3일 때, 그래서 T는 T까지 우리가 관심 있는 마지막 타임 스텝까지 같은 웨이트를 사용한다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마다 웨이트를 바꾸지 않고 동일한 웨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간단하긴 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결국에는 하나의 타임 스텝에 입력이 하나 들어오고 하나의 출력이 나가는 그러한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 바닐라 RNN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고, 입력과 출력의 개수가 다른 RNN 모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예시인 하나의 입력이 들어가고 각각의 스텝마다 다른 출력이 나오는, 즉 one to many 매핑이 가능한 RNN 모델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제가 옆에 붙여드린 그림
이미지 캡셔닝, 그림에 해당되는 예시입니다. 하나의 입력이 들어와서 여러 개의 출력을 낸다라는 게 어떤 예시가 있지? 라는 걸 고민했고 이미지 캡셔닝이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면 내가 네트워크에서 입력이 들어온 이미지에 대한 설명 문장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이 필요한 이미지는 하나일 거고 나의 캡셔닝에 해당되는 문장은 여러 단어를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RNN 측면에서 본다면 one to many,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개의 단어에 매핑이 되는 one to many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기 input 이미지는 224x224x3 컬러 이미지니까 채널이 3개죠.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224x224입니다. 여기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CNN이 들어갔고 뭐 모델은 실제로 LSTM을 사용했는데 LSTM은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냥 시계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전처리를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타임 스텝별로 다른 단어들을 내뱉어주는 거죠. 이미지의 캡셔닝에 해당되는 뭐 기린이 서 있다 라는 단어들이 예시로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쭉쭉쭉쭉 뭐 추가적인 단어를 내뱉어 줄 수 있겠죠. 뭐 수풀이 존재하고 기린이 몇 마리 서 있고 몇 마리의 기린이 서 있고 이렇게 점점 더 캡셔닝을 넣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투매니 매핑이 가능한 RNN 혹은 LSTM 모델의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많은 종류들의 입력과 출력 관계를 갖는 RNN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ny to one, 즉 입력은 매 스텝 들어가는데 출력은 하나의 출력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ntiment classification이라고 해서 문장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어떠한 분위기를 풍기는 문장인지를 판별하는 예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장은 여러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입력은 매 스텝 들어가죠. 근데 이 문장 전체를 읽었을 때의 분위기는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many to one 매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ny to many의 예시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건 many to many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 길이가 하나로 한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단어를 포함한 문장을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생각해 보면 많은 수의 단어가 들어가서 많은 다른 수의 단어로 출력을 얻으니까 many to many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초반에는 어떠한 문장이 어떠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의 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ny to many에서 스텝별로 매 스텝 결과가 나오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즉 비디오 이미지를 프레임 바이 프레임 얻어서 그 프레임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결국에 매 타임 스텝 프레임을 받아서 정보를 내뱉어 줘야겠죠. 그래서 many to many 매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many to many 구조를 개수와 함께 펼쳐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0일 때, T0일 때는 내 current state을 표현할 방법이 마땅히 없죠. 우리가 T0보다 전 스텝은 없으니까 전 스텝의 정보가 없고 T0일 때의 정보만을 이용해서 state 벡터를, hidden state 벡터를 판별할 수도 있지만 그냥 H0를 0으로 입력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T1부터 이제 H0를 입력으로 받고 T1에서의 정보를 받아서 이제 RNN을 돌려서 이제 state 벡터를 얻어내고 출력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 스텝 T2일 때, T3일 때 반복할 수 있겠죠. 그럼 로스는, 학습을 위한 로스는 어떻게 정의하냐? 라고 하면 매 스텝의 아웃풋 Y1이 나왔을 때 요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true 레이블이 있다
라고 하면 Y1과 True Label 사이에 차이를 로스로 파악할 수 있고 로스로 계산할 수 있고 매 스텝마다 로스를 계산해서 이거를 다 합치면 전체 로스가 됩니다. 뭐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웨이트나 바이어스를 학습시키는 게 나의 목표가 됩니다. 재미있는 구조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번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재미난 결과를 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매니투원과 원투매니가 합쳐진 모델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건 뭐 매니투매니, 매니투원, 원투매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쓰일 수 있다. 같이 예시가 보이지만 이런 거를 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 시퀀스 투 시퀀스이고 요거는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결국에 한 언어로 쓰여진 문장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코더 부분에 나는 뭐 아이언맨입니다 라는 한글이 들어가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벡터로 일단 매니투원 구조죠.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벡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벡터가 디코더에 들어가면 영어로 I am Iron Man 이라는 영어 문장이 나오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글이 들어가면 인코더를 통해서 숫자의 조합으로 된 벡터를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디코더가 하는 일은 이러한 특정 숫자의 조합이 들어가면 해당 문장이 나오도록 이렇게 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쳐보면 인코더를 통해서 한글 각각의 스텝이 여기서는 LSTM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아이언맨입니다 라는 문장이 각각의 스텝별로 들어가면 이거를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히든 스테이트 컨텍스트를 얻어낼 수 있고 그 컨텍스트가 다른 디코더에 들어가면 다른 언어로 영어로 번역이 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조로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시계열 데이터는 CS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서 뭐 음성 인식이라든가 음성을 통해서 인식한 거를 텍스트로 바꿔준다든가 다른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많고 우리 기획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시는 우리가 가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공의 건전성 파악을 위해서 우리 소음 소리를 시계열 소음 진동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이미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계속 얻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 있는 금속 3D 프린팅이다 라고 하면 그 체인버 안에서 레이저를 쏴서 이제 용용시키고 3D 구조를 만드는 금속 3D 프린팅 과정을 거치는데 레이저를 쏘면 이 멜트풀에서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막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어요. 그러면 그 불꽃이나 연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 거죠. 계속 그리고 계속 바뀌고 근데 소리 정보는 계속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를 계속 받았을 때 화질이 안 좋은 프레임을 소리를 이용해서 그 프레임을 이미지로 대체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두 개의 시계열, 이미지 데이터의 시계열 데이터를 얻고 또한 소리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얻어서 두 개를 매핑하는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알고리즘을 이용한다거나 이러면 제조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AI나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저희와 우리 어플리케이션과는 정말 동떨어진 것들인데 라고 생각하고 예제로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 뭐 제조가 되면 제조, 설계가 되면 설계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항상 고민해 보시면 새로운 모델, 새로운 기법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도 기계공학적으로 재미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넓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RNN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RNN의 장점이다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웨이트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모델이 간단하고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에 따른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의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웃풋, 출력값이 있고 그거를 잘 맞도록 웨이트를 조절하려면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이상성 교수님께 들었던 것처럼 Backpropagation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RNN의 구조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10H를 이용해서 state 벡터를 얻어내는 거고 이 state 벡터를 이용해서 내 지금 state에서의 예측값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예측값과 내가 가지고 있는 true label과의 차이가 이제 에러가 되는데 그러면 이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웨이트 값을 조절해야 되고 그 웨이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에러에 대한 웨이트의 기울기, 경사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경사값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특정 스텝, 예를 들어서 E3, 특정 스텝, 세 번째 스텝에서의 에러값을 기준으로 경사도를 계산하려고 수식을 펼쳐봤습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의 에러는 세 번째 스텝에서의 예측값과 관련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의 예측값은 세 번째 스텝의 상태 벡터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의 상태 벡터는 세 번째 스텝과 연관되는 웨이트에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체인룰을 이용해서 이 세 번째 스텝의 에러를 웨이트에 대해서 펼쳐봤습니다. 근데 세 번째 스텝의 상태 값을 보니 우리가 세 번째 스텝 값은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의 상태 값의 함수였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째 스텝의 에러 값을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세 번째 스텝과 그 전 모든 스텝들의 기울기의 비율, 그레디언트가 들어가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색깔을 바꿔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결국엔 내가 관심 있는 세 번째 스텝의 에러를 미니마이즈,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니까 각각의 스텝에 대한 기울기의 비율, 현재 스텝과 그전 스텝과의 기울기의 비율, 기울기를 모두 곱해진 텀이 발생하고 상태 벡터와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상태 벡터와 그 전 상태 벡터의 관계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하는 함수이고 요거의 도함수는 0부터 1까지 바뀌는 함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변하는 값을 가지는 0부터 1 사이의 값인 거죠. 그 값을 반복해서 곱하면 결국에 빠르게 0으로 수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결국에 그레디언트가 0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싶어서 이 과정을 계산했는데 이 부분,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내가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게 0부터 1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웨이트나 이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을 바꾸면 1보다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1보다 큰 값을 반복해서 곱하면 우리가 빠르게 무한대로 수렴한다기보단 값이 매우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학습이 잘 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때문에 바닐라 RNN을 트레이닝 해보시면 결국에는 내가 현재 스테이트와 멀리 있는 정보는
내가 현재 스테이트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스텝을 건너뛰면 건너뛸수록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의 영향성이 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웨이트를 학습시키면서 그 영향성을 파악하기는 힘든 거죠. 그게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때문에 0으로 수렴하는지 아니면 학습이 잘 돼서 0으로 수렴했는지 계산상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롱 숏텀 메모리 LSTM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시간이 넉넉지는 않아서 빠르게 구조부터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RNN의 문제점은 내가 현재 스테이트와 멀리 있는 예전의 기억들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STM은 장기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메모리 셀, 메모리 스테이트이라는 걸 하나 더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RNN의 구조는 상당히 간단했는데 LSTM은 좀 복잡해졌습니다. 장기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메모리 셀이라는 정보가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갖다 놓은 이쪽에서 흘러가고 있고, 이 메모리 셀의 기억의 웨이트, 어떤 기억을 더 중점적으로 보관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라는 세 개의 게이트가 추가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RNN과 LSTM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메모리 셀, 즉 장기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추가적인 변수를 더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LST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여드릴 때 미리 저희가 노테이션을 정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란색 박스는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표시가 된 건 시그모이드, 10H가 표현된 건 하이퍼볼릭 탄젠트 뉴럴 네트워크 부분을 의미하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는 포인트와이즈 오퍼레이션, 곱셈은 엘레멘트 멀티플리케이션, 그리고 덧셈은 엘레멘트 바이 엘레멘트 서메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검정색 화살표는 벡터 트랜스퍼라고 해서 셀 스테이트의 벡터, 그 벡터를 이렇게 전달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화살표가 합쳐진 거는 컨캣, 즉 두 개의 벡터를 차례대로 컨캣한다, 이어서 붙인다 라는 걸 의미하고, 두 개의 벡터, 두 개의 화살표가 분리된다 라는 건 동일한 정보를 두 개의 위치에 카피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인트와이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냥 쉽게 표현한 게 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엘레멘트 바이 엘레멘트 에디션은 결국에 3, 4, 5, 6, 7, 8이 있으면 두 개를 더했다라고 하면 엘레멘트 당 덧셈을 수행하는 거고, 똑같이 곱셈을 한다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엘레멘트끼리 곱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LSTM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 기억을 보존하는 셀 스테이트입니다. CT-1은 이전 스텝에서의 셀 스테이트 벡터입니다. 이전 타임 스텝에서의 장기 기억 값이 들어와서 뭔가 현재 스텝에서 변형이 일어나고 값이 바뀌고 이제 현재 스테이트의 셀 스테이트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죠. 장기 기억에 관련된 변수입니다. 그 다음 포겟 게이트입니다. 포겟 게이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얼마만큼 이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냐 혹은 잊어버릴 거냐를 판별하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포겟 게이트의 아웃풋을 보면 FT인데 시그모이드 함수의 아웃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 이 FT라는 값은 0에서 1 사이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FT가 1이면 이전 스테이트에서의 값이 전부 다 넘어갈 거고, FT가 0이면 이전 스테이트의 정보는 하나도 내가 고려를 안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이제 장기 기억에 관련된 셀 스테이트를 얼마나 웨이트를 줘서 보관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그럼 이 FT라는 웨이트는 어떻게 결정되냐라고 하면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현재의 입력값의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나오는 이 값을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해 줍니다. 결국엔 이전 스테이트와 현재의 인풋을 활용해서 웨이트를 결정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웨이트에 따라서 장기 기억을 얼마나 보존할 것인가를 판별한다 입니다. 두 번째 인풋 게이트는 우리가 지금의 기억, 즉 지금의 셀 스테이트를 얼마나 기억할 것인가를 판별하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테이트는 여기 C-라고 하는 임시 셀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의 확정적인 셀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의 입력과 그리고 이전의 히든 벡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걸 임시적으로 내가 저장해 놓습니다. 그게 C-입니다. 그리고 이 C-를 얼마만큼 내가 장기 기억에 보존할까에 대한 웨이트가 IT입니다. 그래서 IT도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값이니까 0부터 1까지 바뀌는 0부터 1 사이에 바뀌는 값이고 지금 이 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입력 값으로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 C-다가 임시 셀 스테이트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셀 스테이트는 이전 스텝의 셀 스테이트 곱하기 포겟 게이트의 아웃풋인 웨이트 더하기 현재의 임시 셀 스테이트 곱하기 웨이트인 IT를 더해서 현재의 셀 스테이트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게이트는 현재 스테이트의 히든 벡터를 정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웨이트를 정하는 OT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아웃풋이라서 0부터 1까지 바뀌는 웨이트 값입니다. 그래서 오버롤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거를 모두 합한 그림이 이 그림 하나에 각각의 스텝 바이 스텝의 모든 스텝이 합쳐진 그림이 이 그림 하나에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 바닐라 RNN, 즉 가장 간단한 변형이 하나도 취해지지 않은 RNN의 구조는 이렇게 단순했죠. 결국에 현재의 스테이 값이 다음 스테이트로 그냥 넘어가는 구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문제점이 있었고 우리 롱쇼텀 메모리 LSTM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셀 스테이트라는 벡터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장기 기억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를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STM 임플리멘테이션 요 예제는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분 본인이 보고 계시는 시계열 데이터를 RNN이 잘 학습하는지 LSTM이 잘 학습하는지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LSTM 구조를 두 개를 가져다 썼고 LSTM 구조를 쌓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데이터가 복잡하다, 복잡성이 증가하면 LSTM을 여러 레이어 쌓아가면서 그 복잡성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STM 셀을 정의할 수 있고 로스는 다운과 같이 정의할 수 있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일정 초기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후반부에 이제 예측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고 빨간색이 예측 데이터고 어느 정도 잘 따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데모 내용입니다. LSTM 관련해서 코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실제로 다루지 않을 거고 우리는 진동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을 해볼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그림만 보고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림을 첨부하였습니다. 우리는 타임 스텝을 50까지, 현재 타임 스텝이 50이다. 그래서 0부터 50까지의 타임 스텝의 데이터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60까지 앞으로 10개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겠다. 이게 우리 요번 실습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숫자 같은 경우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라서 정확한 데이터 값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0부터 60까지 타임 스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계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0부터 50까지를 학습할 데이터로, 그리고 50부터 60까지를 레이블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의 형태가 타임 스텝 하나를 NSTM에 넣었을 때 출력되는 것은 10개의 데이터, 즉 자기 자신보다 10개 미래의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이렇게 49까지 타임 스텝이 있다고 했을 때 인덱스 0번 인덱스를 X 데이터라고 했을 때 1부터 10까지가 그에 대응되는 레이블이다. 이 정도 이해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LSTM 예제 코드 iCorep 10번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GPU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에 진동시계의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을 해서 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현재 타임스텝이 50이다. 0부터 50까지 타임스텝의 데이터를 알고 있다. 그러면 60까지의 데이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진동 데이터는 우리가 진동학 시간에 배우는 것과 같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MCK라는 물체의 개수가 있고 이 개수를 알면 이 물체가 진동을 할 때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진동을 하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물리지식 기반 인공지능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런 내용보다는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시계의 데이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GPU 사용이 완료되었으면 방금과 동일하게 드라이브에 마운트 해주고 다음과 같이 드라이브에 마운트 해주고 아래에서 경로 설정까지 해주겠습니다. 이 이후로 과정은 기존 과정과 동일한 부분이 많아서 부가적인 설명은 공통적인 설명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모듈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감쇄진동 데이터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네, 해당 함수를 실행해서 함수를 정의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함수를 정의해보자면 진폭, 댐핑 계수, 주파수, 그리고 위상 이렇게 네 가지 계수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개의 시계의 데이터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범위 안에서 랜덤하게 선택해서 그리고 이를 조합해서 진동 방정식에 넣어서 시계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해당 함수를 정의하고 다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위에서 정의한 함수를 여기 이 함수 내에서 불러와서 총 만 개의 시계의 데이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서 있는 타임 스텝은 N 스텝. 나중에 이걸 50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50에 서 있고 뒤에 10개까지 알고 싶다. 그래서 만 개의 시계열 데이터, 그때 길이가 60인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자라는 문구입니다. 해당 셀도 실행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길이가 60인 만 개의 시계열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 트레인 용으로 7000개를 빼고 밸리데이션 용도로 2000개를 빼고 그리고 테스트 용도로 1000개를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0개의 타임 스텝 중에서 50개만 잘라서 우리가 학습시킬 X 데이터로 유치하였습니다. 아래 Y 데이터 부분은 아래쪽에 그림으로 설명한 것처럼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50개의 타임스텝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Y 데이터는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타임스텝 하나당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0번째 데이터면 뒤에 10개가 레이블, 또 1번째 레이블이면 뒤에 10개가 레이블 이런 식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셀까지 실행이 됐으면
여기 데이터 생성을 하는 셀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했던 과정과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생성했는지 그리고 데이터의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LSTM의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오토인코더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도를, 그러니까 평가지표를 다시 사용자 정의지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Last Time Step MSE라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본 모델 같은 경우는 모든 타임 스텝에서 다음 타임 스텝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타임 스텝에서 다음 타임 스텝 10개의 출력물을 뱉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맨 마지막, 그냥 우리가 학습하려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 맨 마지막 부분에서 10개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함수를 통해서 마이너스 1 마지막 부분의 인덱스를 불러와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STM 모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난수를 지정해주고 또 동일하게 시퀀셜 함수를 이용해서 LSTM의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타임스텝의 길이가 몇 개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앞에 논을 적었습니다. 어떤 길이의 타임스텝이 들어와도 입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타임스텝당 데이터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그게 진폭 데이터, 위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쉐입을 받고 LSTM 층 하나, 두 개에 거쳐서 마지막에 댄스 레이어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개의 타임스텝의 데이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출력은 10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타임스텝에서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턴 시퀀스라는 부분을 true로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LSTM, RNN과 마찬가지로 LSTM이 셀이 하나씩 있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는 네트워크처럼 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2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네, 셀 하나가 아닌 층 하나를 통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아래 주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제시키고 실행시키면 RNN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로는 MSE를 사용했고 옵티마이저로는 많이 사용되는 ADAM, 그리고 매트릭스로는 아까 생성했던 그 사용자 정의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타임스텝 하나의 데이터가 20개의 뉴런 또 20개의 뉴런을 통과해서 총 10개의 미래값을 예측한다 라는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위에 이 함수도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generate LSTM 모델이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서 모델을 정의해주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 셀 두 개를 실행시켜주면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만 학습하도록 하였고 학습이 잘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evaluate로 평가를 했을 때 로스와 방금 사용자 지정 함수인 last time stamp ms3가 각각 이렇게 적은 값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봐야 어떤 모양인지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학습 기록을 보는 부분이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실제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범위를 정해서 여러 개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숫자 하나만 지정해서 하나의 진동 데이터만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이 셀도 실행시켜주겠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생성한 시계 데이터가 60가지인데 그 중에 50가지만 시각화하는 함수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세 번째 함수를 정의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별 내용 없이 그냥 눈으로 시각화 해주는 함수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함수와 마지막 실행 셀을 두 개를 순차적으로 클릭해 주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이 이렇게 감쇄 진동이 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잘 맞춘다. 파란색이 참값이고 빨간색이 예측값인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장된 모델을 불러오는 과정이고 함수를
함수는 미리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해당 셀을 실행을 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모델의 구조가 나오고 로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보다 더 잘 맞는 것, 완전히 일치하게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은 실행시키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혼자서 해보실 때 우리가 불러온 모델이 다른 진동에서도 잘 맞추느냐. 그래서 이쪽 숫자를 개수를 몇 가지 바꿔보면서 다른 형태의 진동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도 잘 맞출 수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셀입니다. LSTM 실수 코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